우리나라 재벌 회장님 3명을 배출한 의령 속보입니다. 예, 2023년 토끼입니다. 토끼. 예, 일단 의령 속보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시절에 여기 곽재우 장군이 이 난강을 넘어서 의령으로 북진하려는 왜구들을 토벌하고 대성을 이룬 장소입니다. 예, 솥바위 가는 길인데, 예, 아주 예쁘게 주위에 나무들도 자라 있고 멋진 장소입니다. 예, 들어가시면 입구 쪽에 완전 혹부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예, 뿌리도 울룩불룩, 위에 가지도 울룩불룩, 예, 완전 근육맨 나무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의령 속바위가 예, 강 위에 바위섬입니다. 바위섬. 이게 이제 진주, 여기가 난강인데, 진주, 저 지리산에서 진주를 거쳐서 의령, 함안 해서 그 낙동강과 합쳐지는 그런 그 낙동강의 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이름은 남가람입니다. 남강. 예. 물이 상당히 맑고 예, 좋은데, 저기 보이는 바위섬. 예, 여기 데크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저 바위섬이 솥바위입니다, 솥바위. 예, 지금 그 아래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예, 못 내려가게 막아놨습니다. 예전에는 내려가서 가까이서 사진도 보고 했는데,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 출입을 금지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저 솥바위가 보시면은 예, 왜 솥바위라 하냐면 솥을 그려놓은 형상 같다 해가지고 예, 솥바위라고 부르고 예, 여기 이제 그 반경 이 솥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8km 안에 삼성그룹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그다음에 LG그룹 예, 구인회 회장님, 효성그룹 조홍조 회장님이 모두 이 지역 인근에서 예,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금 솥바위를 불러서 사람들이 예, 구경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정암마을 철교입니다. 정암철교라고 합니다. 예. 이 강은 함안과 의령 사이를 경계를 하고 이 저기 철교는 일제시대 때 놓여졌는데 아직도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언덕 위에 보시면은 작은 누각이 하나 있는데, 예, 정암루입니다. 예, 여기 위치는 경남 의령군 정암마을입니다. 정암마을. 그래서 정암마을 여기 남강에 솥바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옛날에는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굿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뭐 잉은악시도 어릴 적에 많이 한 곳인데. 저 고향에 이렇게 국내 여행지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예, 저기 솥바위에 상당히 이제 물이 맑습니다. 예, 지리산에서 예, 내려오는 물이 저 낙동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길목인데 예, 오리떼도 여기 근처에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 옛날에 낚시가 참잘 됐던 곳입니다. 예, 여기 잉어 낚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잉어가 뭐 1m짜리 이런 잉어도 올라오곤 했습니다. 저 솥바위 보시면 위에 소나무도 자라고 있고 예. 특이하게 강 한가운데 이렇게 섬이 우뚝 솟아 있는 게 예, 흔치는 않은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평야지대입니다. 엄청나게 의령 함안 들판에 예, 엄청 넓은 농토가 있고 예, 땅도 기름져가지고 농사가도 잘 되고 예, 특히 옛날에는 뭐벼 농사가 위주였으니까 지금 벼가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여기 또 물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농사 지을 때 물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남강 젖줄을 가지고 예, 비옥한 옥토에서 예, 쌀 농사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이 인근에는 천석군, 만석군에서 옛날부터 부자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예, 여기 언덕 위에 지금 정암루가 있는데 요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예, 주위에 확 트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계단 한 20m 정도 올라가면은 예, 지금 예, 올해 2023년 토끼라고 예, 토끼를 전시해 놨는데 아마 이거 야간에는 LED 불도 오는 것 같은데, 예, 토끼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토끼가 제법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정암루 바로 아래입니다. 정암루 누각은 그 일제시대 때, 아 일제시대가 아니죠. 예. 임진왜란 때 예. 곽재우 장군이 여기에서 예. 전쟁 지휘를 하면서 예. 외놈들을 예. 대파를 하고 크게 승리를 한 그런 기념적인 장소입니다. 예. 정암루를 예. 한번 신발을 벗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망이 확 트여 있죠. 예, 저기 오른쪽에 이제 정암철교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예, 일본 놈들이 이 우리나라 쌀을 뺏어가기 위해서 저기 다리를 놓아서 저쪽 군북역으로 해서 다 물자를 일본으로 다 뺏어갔습니다. 예, 지금 난강인 건너편에 저쪽은 함안입니다. 함안. 예, 함안도 들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저 철교 위쪽에 새로 나인 예, 4차선 예, 다리가 보입니다. 예, 이 정암루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예, 임진왜란 때 예,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던 누각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지휘를 하고 또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 들판 어디에서 이제 외놈들이 오는구나 하는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요새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넘어오는 외놈들을 예, 격파를 해서 크게 승리를 한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위치입니다. 예, 저 멀리 20km 정도까지 들판 끝까지 뭐 수평선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안 들판, 의령 들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정암루 위치는 진주, 함안, 의령이 거의 만나는 그런 예, 꼭지점입니다. 예, 계단 내려가면은 정암루에서 내려가면은 또 토끼들이 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금방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엄청나게 큰 잔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운동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예, 상당히 이제 뭐 캠핑도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샤워장은 없고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그다음 데크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예, 토끼들이 제법 한 10마리 정도가 이렇게 예, 계단에 손님을 맞이하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카페도 하나 있고 저기 보이는 저 동상이 곽재우 장군의 예, 동상입니다. 예, 곽재우 장군을 홍의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동상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줌을 해도 크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높이가 한 뭐 10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의 장군은 그 곽재우 장군은 왜 홍의 장군이냐 뭐 항상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도포를 입고 그렇게 전쟁 지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예, 왜구들을 예, 물리친 그런 훌륭하신 장군입니다. 예, 함안 의령 지역에서 예, 외놈들을 크게 예, 대패를 시키고 예, 서울로 진격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의령에 오시면은 저 읍내 쪽에 가시면 또 곽재우 장군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도 있고 거기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의령에는 예,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망개떡, 소고기 국밥, 그 다음에 소바, 메밀 소바, 아, 그 다음에 가래 불고기. 예, 여행지로 추천을 드립니다.